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 TV입니다. 태국 및 아시아의 주요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와 링깃과 같이 하락으로 인해 말레이시아에 체류했던 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귀국했다고 말레이시아 주재 태국 청원사가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거미 호텔 예약 사이트를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 치앙마이 호텔들이 관광 경기 부진으로 인해 가격을 대폭 할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태국이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소위 밀봉 경로를 통해 방콕의 수완나폰 국제공항에서 국제 환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태국 및 한국의 언론사들이 다룬 소식들 중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여행, 입출국 관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꼬타바루주재 태국 총영사 몽콜 신손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약 19,000명의 태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유행과 말레이시아 링깃화의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귀국했다고 합니다. 태국 총영사에 따르면 태국인 노동자 38,487명이 말레이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나머지 3만 명은 이웃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그룹의 태국 이주 노동자들은 한 달에 약 4억 바트를 태국에 송금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에도 말레이시아를 또다시 강타한 코로나19의 새로운 물결로 인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비상사태를 촉발시켰고 많은 태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타바루 주재 태국 청원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염병 사태가 발생하기 전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고용주에게 이주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57개 도시에서 월 1,100링깃에서 월 1,200링깃으로 인상했습니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가사 도우미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직업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30일 이주 노동자에 대한 취업 허가세도 인하되었습니다. 서비스, 건설, 제조 및 광업 부문에 각 이주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노동허가 부과금은 만 링깃에서 6천 링깃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농장 및 농업 부문의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부과금은 3,500 링깃에서 2천 링깃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역 노동자에 비해 이주 노동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허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노동부 보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감염병 사태 이전에 미얀마인 12만 5,795명, 인도인 11만 7,733명, 방글라데시인 56만 8,929명, 네팔 국적의 근로자 31만 6,102명, 인도네시아인 70만 4,175명, 태국인 3만 8,487명을 고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공부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링기와의 가치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태국인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일부는 실제로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도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태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 자국 근로자들을 송출하는 국가 중 하나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태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체류국의 경제 악화가 근로자들의 대거 귀국을 불러일으킨 것은 태국으로서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온 자국인들의 해외 취업 장려 정책에도 차질이 생기기 마련이고 안 그래도 심각한 국내 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입니다. 태국 정부는 입국과 동시에 격리 호텔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격리시설 예약 사이트 엔트리 타일랜드를 개설했습니다. 출발 국가, 숙박 지역, 체크인 날짜 등을 선택하면 정부에 등록된 대체 격리시설이나 지방 대체 격리시설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숙박시설을 선택하면 예약 가능한 객실 요금, 객실 시설,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호텔에 따라 원하는 층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태국 정부에서 개설한 엔트리 타일랜드의 웹사이트 주소를 본 영상의 게시글에 첨부하였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 게시글에 들어가셔서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쭉 스크롤다운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치앙마이를 비롯한 태국 북부 지방의 호텔이 부진에 빠진 국내 관광업으로 인해 투숙객 유치를 위해서는 요금을 최대 90%까지 필사적으로 인하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방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호텔협회 북부지부의 라랏 분스리통과의 인터뷰를 이용해 3월 달에는 관광객들이 주로 남부 해변의 휴양지를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북부지역의 호텔 운영자들이 다가오는 비수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말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인해 12월에는 치앙마이 소재 호텔들의 극히 일부만이 문을 열었습니다. 3월 들어서는 투숙률이 3% 미만으로 떨어졌고 다음 달 송크란 연휴 기간에 들어서도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라 씨는 중국과 같은 전통적인 주력 시장은 중국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약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유통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중국과 같은 치앙마이의 목표 시장은 여전히 해외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는 1년 내내 국내 시장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녀가 총 지배인으로 있는 라띠라나 리버사이드앤 스파리조트가 전염병 이전에 정상 요금인 1박당 13,000바트에 비교하여 최근 1박당 1,500바트로 객실 요금을 인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약 30개 호텔들은 드라이브스루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수익 창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라라 씨는 또한 호텔 운영자가 태국 관광청 치앙마이 사무소에 전화하여 지방 방문객에게 호텔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바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당국이 특히 남부와 북동부에서 지방 간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할 일이 태산 같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치앙마이는 1,10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그중 70%는 태국인이었습니다. 반면 2020년에는 10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는 2019년 수치의 약 25%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앙마이는 태국 북부의 관광도시로 선선한 기후, 쾌적한 환경의 골프장, 다양한 자연환경이 매력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관광 수요가 겨울 건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봄 시즌은 겨울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수기입니다. 더구나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은 물론 국내 관광객까지 급감한 상황인데 겨울에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영업이 부진한 데다 이제는 고질적인 비수기가 도래하니 치앙마이 호텔들은 2중, 3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앙마이 호텔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대적인 깜짝 세일 프로모션을 서로 경쟁하듯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띠라나 사례에서 보듯 5성급 고급 리조트들이 믿기 어려울 만큼의 싼 가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국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은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항에서 마련한 소위 밀봉 경로를 사용하여 방콕의 수아나폰 공항에서 국제 환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국 민간항공국은 방콕 공항에서 경유하는 승객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승객은 탑승동 2구역을 떠날 수 없습니다. 승객을 위한 밀봉 경로는 E10번 및 E9번에 설정되어 탑승객이 탑승구 20번에서 공항에 들어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다음 위치에서 환승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E9번 또는 지정된 셔틀버스를 타고 항공기로 직접 가셔야 합니다. 대기실에 있는 모든 승객은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며 항상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태국 민간항공국은 식음료 서비스가 공항에 밀폐된 경로 대기구역에서만 가능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또한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됩니다. 승객은 필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비행적합 건강증명서, 항공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행된 코로나19 음성진단서, 코로나19 치료비용을 최대 미화 10만 달러까지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등입니다. 국제선 환승 여객 수요가 증가하면 수아나폼 공항은 봉인된 경로에 게이트 E5번, E7번 및 E8번을 추가합니다. 탑승동 E구역이 유지보수 중일 때는 탑승동 F구역이 동일한 계획에 따라 사용될 것입니다. 태국 공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국제선 환승 또한 엄격히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태국 공항을 잠시 경유하여 환승 후 제3국으로의 이동을 하는 것도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태국 방콕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가실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이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 관광객에 입국 허용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올해 여름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외국인 관광객들부터 입국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3월 5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관광협회의 응웬 후 또 회장은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잘 통제한 국가 중 하나로 올해 3분기부터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업을 개방할 여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태국과 싱가포르를 예로 들며 이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코리나시아 TV에서는 지난 3월 2일 방송에서 태국 정부가 백신 접종 증명이 된 외국인 관광객에게 격리를 면제하는 방법인 백신 여권 제도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 참조는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는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2019년 기준 관광업이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9.2%에 달해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다수 관광업체들이 운영을 임시 중단하거나 폐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 수는 383만 명으로 전년도에 1,800만 명과 비교해 크게 줄었습니다. 관광업을 조금이라도 살려보기 위해 국내 관광 활성화를 도모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구매력이 강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필요한 만큼 관광업계는 하루빨리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가격리를 요구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베트남 여행을 꺼릴 것이므로 백신 접종을 받고 백신 여권을 제시하거나 음성 판정 증명서를 낸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자가격리는 면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태빈 VTA 부회장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국내 일부 반대에 부딪히겠지만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 등 다른 국가들의 노력에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오늘 폴인아시아TV에서 준비한 태국과 아시아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베트남도 코로나19 이전 한국인들의 인기 여행지로 빼놓을 수 없는 나라였죠. 특히 다낭, 나트랑, 호치민, 하노이, 푸꾸옥 등 유명 관광지로 가는 직항편이 항상 드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낭은 성수기 때 하루 약 30편의 한국발 직항편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핫했던 곳이었습니다. 워낙 한국인 여행객들이 많아 다낭에 방문해서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바나일에 가면 마치 한국에 있는 롯데월드를 산 꼭대기에다 옮겨놓은 것 같다고 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지난해 2월 중순 베트남 다낭을 찾은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에게 베트남 정부가 행한 처우는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죠. 100번 양보해서 베트남의 열악한 의료, 보건 환경 때문에 국가 방역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들이 사전 통보 없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수돗물도 안 나오고 냉방도 되지 않은 폐병원에 졸속으로 격리 처리를 하고 여권까지 압수해간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베트남에서는 그것도 모자라 이에 불만을 토로하는 한국인의 인터뷰 내용을 언론에서 집중 보도까지 하며 베트남인들은 한국인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음식까지 제공했더니 불만만 쏟아낸다며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염치 없는 국민들, 한국은 베트남에게 사과하라며 비난을 일삼았던 일을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랬던 베트남이 이제는 아쉬운지 백신 여권 도입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다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하는 백신 여권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설사 베트남 정부에서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고 해도 더 나아가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가격리 없는 해외여행이 다시 재개된다고 해도 그때 불미스러운 일을 기억하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베트남을 다시 찾을지는 의문이네요.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리아시아TV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